오늘은 모처럼 따뜻한 봄날 같은 날씨입니다. 어필 도전 3탄으로 남한산성 그 어필 약 7.76km 구간 경사도가 평균 한 5-6% 된다고 합니다. 최고가 한 12-13% 되고 중급 정도의 어필인데 길이가 깁니다.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북정 사거리 저기 위례 입구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직진하면 남한산성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경사가 제법 됩니다. 지금부터 약 한 7km 정상까지 계속 경사가 이어질 겁니다. 본격적으로 남한산성 어필이 시작됩니다. 저 앞 100m 왼쪽으로 남한산성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횡단보도를 건너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산성 포탈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3.8km 직진 구간입니다. 처음부터 어필이 장난 아닙니다. 정상까지 3.2km 남았다고 합니다. 어필 계속 한번 진행 달려보겠습니다.
여긴 경사도가 한 18% 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 아, 숨도 아픕니다. 어필 20% 정도 되는 오르막입니다. 한동안 계속 이 어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잠시 어필이 끝나고 짧은 내리막이 나타납니다. 아, 시원합니다. 시원한 내리막 이후에 또다시 긴 어필이 시작됩니다.
역시 방향 오른쪽 길입니다. 남한산성 동문입구입니다. 아, 시원한, 가까이 오니까 다운 힐이 나타납니다. 저 앞에 행궁입구가 보입니다. 남한산성 로터리 도착했습니다. 오! 로터리 한 바퀴 돌고, 장난 아닙니다. 남한산성 로터리 1차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 입구입니다. 방우야, 저기 서봐. 남한산성 동문입니다. 로터리에 돌을 깔아놓으니까 진동이 장난 아닙니다. 이제 산성터널 진입해서 저쪽 복정사거리 쪽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노면이 좀 많이 젖어 있어서 다운힐이 조금 위험한 듯 합니다.
노면이 많이 미끄럽네요. 휘청거리는데 그렇게 잡으니까. 산성역 사거리, 삼거리가 사거리인가? 산성역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